소개 강의인데요. 일단 세번 듣습니다, 소리를.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끊어서 드려요. 그래서 끊은 부분 세번 따라하는데, 세번 이유 뭐냐면, 누가 뭐라 얘기했는데, beg your pardon? 그러니까 한번더 얘기해 줄거 아니에요. sorry? 또한번더 해줄 거예요. 또할 수는 없잖아, 그죠? 세번 이상 못 들으면 맛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 단계는 수업은 그렇게 하는데, 첫 단계는 뭐 하시냐면, 일단 그 하실려 공부하시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책이 여기 한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첨부해 드릴 건데 저는 이제 한 페이지씩 가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5일치를 외워요. 5일치를 유효시키고 그래서 만약 월화수 목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음 주 월이 되면서 하나가 들어오면서 하나가 빠지는 식이에요. 들어오면서 하나 빠지는 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장점은 뭐냐면 여긴 좀 설죠. 입에 덜 붙었죠. 여긴 좀 붙었을 거고 여기 있는 거는요 엄청나게 붙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맨첫 단계 뭐 하시냐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되시면 제가 끊는 식으로 해서 딱 끊어서 근데 끊을 때 내용이 말이 돼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할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지금 비디오 게임 하지 말라는 엄마가 그 금지 통보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우리말 끊을 때 한국어 배울 때. 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비디오 게임 통보는 끊고 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딕테이션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끊어진 대로 또 한번 거기 또 들어 세번 들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 채워나가시고 그래서 딕테이션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은 특히 초보자분들은요.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죠. Monday.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 친구가 지금 윈피키드라는 친구가 이제 날마다 제 일기 쓰는 식이에요. This video game ban is a whole lot tougher than. 이렇게 끊는 거예요. 다시 끊기에요. Whole lot tougher than. Game ban is a. If this video game ban is a whole lot tougher. This video game is a whole lot tougher. 처음 따라 하실 때는요, 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This video game is a whole lot tougher. 한번 했죠? 두 번째로 할 땐, This video game is a whole lot tougher. 할때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 This video game is a whole lot tougher. 할땐 부드러워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제가 수업 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영상 강의 들으면서 끊었다, 끊었다, 스페이스바 끊었다 따라 하시면 되지? Then I thought it would be. Then I thought it would be. 따라 했죠? 근데 앞에 지나간 걸 머리에 띄워두셔야 돼. Then I thought it would be. Then I thought it would be. 그 다음에 다 같이 갑니다. This video game is a whole lot tough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식이에요. This video game ban. 그래서 이 지금 비디오 게임 금지 그 명령이에요. 얘가 이제 뭐 하다 걸렸거든. 뭐 너무 오래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마. 뭐 그렇게 그랬거든요. 이게 a whole lot. 그래서 원래는 a lot인데. 그죠? a lot인데. a whole lot. 엄청 더. 표현입니다. tougher. 더 힘들었대. than I thought it would be. 내가 thought, 생각했던 것보다, it would be.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식이에요. 또 갑시다. 하나만 더. But at least I'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But at least I'm not the one, only one in the family. But at least I'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But at least I'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Who's in trouble? Who is in trouble? Who is in trouble? Who is in trouble? 다 가는 거 이제. But at least I'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who is in trouble. 느리셔도 되니까 But at least I a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who is in trouble.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빨리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빨리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말하셔야 돼. 평생 못해요, 그거. 예. 저도 지금 20년, 30년, 20년 넘게 공부해왔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But at least I'm not the only one in the family who is in trouble.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단계는 딕테이션 해오시면 좋고요. 2단계는 수업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하시는 그림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일 채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급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지 하나를 할거 아니야. 페이지에 오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월요일날 한 문단 했다. 그럼 화요일날은
두 문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 고르는 거야, 계속. 수요일 날은 세 문단 같이 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맨 처음에 했던 게 느낌이 팍팍팍 들어와요. 아, 요런 누앙스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누앙스 제가 수업 중에 시연하면서 보여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